안녕하세요, 섹시다이버입니다. 오늘은 토니 형님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 하러 왔습니다. 아마 여행이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. 네, 본업하러 가야죠. 다이빙 하러 가야죠. 네. 토니 형님,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저희 구독자분께. 아, 안녕하세요. 토니 마지아 토니입니다. 네, 우리 오늘 스쿠버 다이빙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. 아, 예. 네. 여기가 호수인데, 웃긴 게 뭐냐면, 여기가 원래 채굴장이었대요. 그래서 땅을 다 파고, 막 광산이나 이런 거 파고, 거기다 물을 채운 다음에 물고기를 넣어서 생태계가 형성이 됐대요. 물고기들도 있고 이상한 뭐 자전거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허허벌판에 이렇게 플라밍고 다이빙샵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장비를 렌트를 해서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인공 트레이닝 센터 같은 곳이 있어요. 빨간색 부표들은 뭐 트레이닝 센터가 있고, 저기 흰색 부표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뭐 군용 트럭이라든지 수심이 2, 30m 정도 나오는 곳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장비 착용을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더워 죽겠습니다. 괜찮은데? 다녀오세요. 장소로 썼다가 다이빙 포인트로 쓰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이렇게 깊은 곳에 물을 채웠다는 것도 신기하고. 오, 잘하네. 아, 이제 한 통 하고 아 이제 나왔습니다. 아, 시야만 좀 나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안에 사실 볼 것도 많거든요. 시야가 별로 안 나와가지고 아, 다음 기회에 미뤄야겠어.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밥 먹으러 가야겠어. 사진 찍었어. 사진 찍은 거 같아. 지금 근육 없어. 앞도 찍으면 안 되겠다. 네, 등은 보여줘. 등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 잔근육이 많이 살아있어요. 미국 온 거 치고 미국 오면 살 확 찌는데. 아니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.